미국 주식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스탁의 장호수 본부장 또 이양인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저의 유튜브 개인 채널 이야기를 방송 전에 드리잖아요.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이 미주알 고주알 시청하시는 분들도 요즘 주변에서 미국 주식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최근에 저의 채널에 그 검색어의 한 30위까지가 모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구독자도 확 많이 늘고 한 거 보니까 되게 부담돼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시청해라. 그럼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좋은 컨텐츠 함께하고 계신 거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또 채팅창 통해서도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미국 주식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월가의 뜨거운 이슈 확인해 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죠.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과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세 기업씩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주 동안의 이슈 확인해 볼 텐데 오늘도 네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네 가지 이슈 첫 번째로는 First 5 Days Rule. 이게 뭘까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다우지수 29,000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아쉬웠던 12월 고용지표, 이제 주말에 뉴욕 증시를 하락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죠. 네 번째 이슈는 이제는 실적이다 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첫 번째 그 First 5 Days 룰이 뭐예요? 예, 새해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3일만 금연하시면, 아, 작심 3일. 네, 작심 3일인데 3일만 금연하시면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새해 들어서 목표를 하나 정한 게 있는데 목표가 뭐 있습니까? 매일매일 독서 30분씩은 하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못 할 것 같은데. 오늘도 한 5분 했어요. 5분. 아, 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첫 5일 동안 만약에 지키면 장이 올라간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에이, 그건 좀 약간 억지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건 사실 그런데 통계가 또 그렇게 나와서요. 말씀을 들어보면 1950년 이후에 첫 5거래일이 상승을 하면 그 해 해당 82% 확률로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평균 수익률이 13.6%니까 꽤 높은 편이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표를 가져온 이유는 99년부터 19년까지의 모습은 약간 좀 다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해놓은 게 지금 보시는 그림의 주황색의 첫 5일간의 상승폭, 하락폭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그 나머지 연도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 첫 5일 동안 올라가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게 달라진 게 나오는 게 7년 동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올라가는데 떨어지거나 혹은 빠지는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반대의 모습이죠. 이거 뭐 특징이 있었나요, 그 해에는? 그러니까 특징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통계를 막 얘기하는데 과거 20년 동안 통계는 거의 맞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만큼 지금 시장은 예측이 힘든 건데 1950년대 보게 되면 일단은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지만 최근의 모습은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올해 어땠어요? 네, 올해 다 올랐나요? 올해는 지금 이제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통계를 만약에 접목시키면 올해도 아마 연말에 한 13% 이상 올라갈 거로 보는데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통계를 보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종목에 대한 흐름. 5일 동안에 애플이 5.68%가 올라가고요. 네. 페이스북이 6%, 구글도 거의 7%, AMD가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로키드마틴 6%, 로스로크루만이 거의 9%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S&P 500 중에 35개 종목이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종목이나 산업별로의 이 옥석가리기를 더 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게 바로 올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 First 5 Days 룰은 그렇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으니까 산업이나 종목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보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29,000포인트.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그냥 의미 터치한 없어요. 거죠. 터치해서 아. 역사상 이제 네. 터치한 거니까 네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점점점 1000포인트 올라가는 게 이제 빨라지겠죠. 워낙 이제 아까도 저희 그 유튜브 했지만 그 1000만 원을 모으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억 정도 모은 다음에는 네. 1억에서 2억 있죠. 예, 빨라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좀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27,000까지는 541일이 걸렸고요. 28,000까지는 127일이 걸렸는데 29,000까지는 아, 단 56일 만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안착한 게 아니고 터치해서 내려온 것 뿐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다우가 조금 3대 지수에 비하면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나가면 제가 보기에 3만도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3만 가려고 그러면 한 3.5%만 올라오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을 잡히는 성도로 좀 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다음 그림은 일단은 1980년대부터 1000포인트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 2000, 3000은 굉장히 더디게 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네. 굉장히 빠르게 가기 때문에 3만 가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네. 중요한 것은 이제 3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잉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모습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기업들 좀 부진한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서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지난주 발표됐었던 지표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사실 안 좋았다고 얘기하면 굳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면 16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예측됐었거든요. 네네. 전망이 그랬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건 14만 5천 건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한 1만 5천 건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전망치보다 좀 부족했기 때문에 호재냐 악재냐 악재라고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갖고 야 그래서 지금 이거 큰일 났다 고용시장이 큰일 났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이 지금 부진하다는 것이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심하죠. 네, 심한데 미국은요 리만 사태 이후 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자리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신규 일자리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에 힘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생각보다 약간 줄어든 것은 임금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12월치가 전년 대비 3.1% 정도가 임금이 늘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됐었는데요. 발표된 건 2.9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야 이거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부족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물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흑백 논리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쵸. 2.9%도 늘어난 게 어딥니까? 아, 그리고 임금이 계속 늘어나면 인플레이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나쁘다고 찾으니까 이유가 되는 거지 어찌 보면 많이 올라갔고 또 2만 9천 원 포인트도 57일 만에 1000포인트에 올랐거든요. 네. 거래일수 보면 3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차익실현한 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모든 섹터 중에서 물론 관공서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교육공무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들 꼭 보셔야 될 거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신, 정보통신 쪽에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인데 지난달에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다는 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그게 관련된 건데요. 상대적으로 리테일 있죠. 리테일은 요즘 미국에서 누가 이라도 큰 대형몰에 별로 사람이 안 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대형몰의 일자리가 참 재미없다는 게 왼쪽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조금 더 좀 재미없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쪽이 보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 이제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 특히 키움의 저희 이 훌륭한 미주얼 고저를 보는 분 보시는 분과 네. 보지 않는 분은 약간 다릅니다. 보지 않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큰일 났다라는 분들 제조업이 이렇게 그러지만 저희는 그거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이제 미국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은 뭐를 보여야 된다? 미국 고용보고서에서는 IT 쪽만 보시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지난주 사실 이게 시장에서 워낙에 많이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말씀을 셨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흑백 논리로 해서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시장에 좀 하락에 잠깐 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는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뭐 엄청 심각한 시장을 정말 다시 엄청난 하락장으로 이끌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주제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슈는 실적입니다. 실적. 네네.
미국은 이제 300개월 만에 정확하게 실적진이 돌아오는데요. 네. 마침 이제 미국 시간을 보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밤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물론 약간 애매하게 우리 따라 법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월가에서 내일부터는 반응 기업을 실적 시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실적 시즌도 관전 포인트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겠고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 네. 위는 회색이고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 이익 전망을 올린 쪽이 파란색이가 되겠고 파란색이고요. 이익 전망을 내린 곳이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파란색이 마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회색보다 크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일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이나 회색이랑 똑같죠. 네. 그건 S&P 전체적으로 오케이. 보면 거의 엇비슷한 겁니다. 이익 전망 자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섹터별인데 섹터 여기서 흥미로운 거가 딱 두 가지 섹터가 회색보다 확실히 앞서는 게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그렇죠. 바로 기술주 쪽이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죠? 제가 영어 그다음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아, 약간 어려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딱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유튜브 있죠? 구글? 딱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 그러니까 워낙 회사 정신은 알파벳이 되겠고요. 네. 페이스북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페이스북 들어가고 넷플릭스 들어가고 또 젊으신 분 좋아하시는 수많은 게임 있죠? 게임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주가도 좋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 뭐 선진국 주식 똑같은데 그리고 이익이거든요. 이익 증가가 높아지고 있거나 이익 전망 자체가 상향되는 것이 주가가 강한 겁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정도 해석하시면 문제가 없겠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은 S&P 500, 500개 기업 중에서 한 26개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데요. 대부분은 은행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티그룹도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네. 그 밖에 모건스탠리나 블랙락 이런 것들이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겠고요. 그런 금융주가 아닌 것 중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델타항공이 내일 밤에 실적을 발표한다는 정도가 관심거리다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비주얼 고조알에서도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또 워스트 베스트 기업을 꼽는데 또 거기에 또 어떤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 또 실적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주와 월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 확인해봤습니다.